영하 10도를 육박하는 1월 겨울. 동면을 하다 말고 밖으로 나온 계절을 망각한 송충이가 현관문 앞에서 발견이 됩니다. 따뜻한 방으로 들여와 흰 접시 위에 올려놓고 관찰을 해봅니다. 약 1시간 반 동안을 꼼짝 않고 있던 송충이는 몸이 풀렸는지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신기하게도 접시 테두리를 돌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시야를 자꾸 벗어나는 바람에 송충이 따라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동시켜 보는데 아무래도 송충이가 접시 테두리 돌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몇 바퀴를 도는지 세어보겠습니다. 송충이가 접시 테두리를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 송충이가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을 재기 시작했는데요. 10배속이므로 실제 걸리는 시간은 곱하기 10을 해야 합니다. 한참 뒤 한 바퀴 빙글 돌아 나타납니다. 접시 테두리 한 바퀴 완주인데요. 다시 또 돌아오려는지 쉬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한참 뒤. 그렇군요. 두 번째 다시 돌아 나타나는 우리의 송충이 접시 테두리를 두 바퀴 돌기 완주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세 바퀴를 돌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세 바퀴째 완주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송충이가 또 멈춤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송충이 선수의 접시 돌기 마지막 뒷모습입니다. 다시 네 번째 돌아오려나 본데 이제 얼마를 더 돌든 관찰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제 방바닥으로 내려왔군요. 이번에는 사각 플라스틱 통에 넣어둡니다. 한 시간여 동안을 웅크린 채 꼼짝을 안 하더니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벽을 타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포기하는 건가요? 계절을 망각한 송충이 이어지는 에피소드 3편에서 계속됩니다.